여러분들 오늘 재밌었어요? 네! 뭔가 이렇게 소공연장에서 저희가 이렇게 게임도 하고 토크도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약간 유일 패신 같은 느낌. 자, 라인을 교체도 하고. 이걸로 바뀌었군. 거의. 자, 여러분들 오늘 소감, 또 멤버들 한 명 한 명씩 감사한 마음을 담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 씨부터. 네. 재밌었어요? 네. 딴 데보다 더 가까운 이렇게 거리에서 공연하니까 뭐가 더 좋지 않아요? 네.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고척돔이나 뭐 주요 경기장, 뭐 너무 큰 경기장에서 2회 3회 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가까운 거리에서 차라리 10번 하는 게 너무 조금 더 가까이서 마주할 수 있어서 이번 팬미팅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저희가 일본 아레나 투어를 하고 우리 한국에 있는 애초들이 많이 서운해하는 것 같아서 멤버들이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추진했거든요. 멤버들의 마음, 이런 마음, 사랑하는 마음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이틀 동안 너무 즐거웠습니다. 콘서트 때보다 또 다른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더 여러분들과 하나가 되고 뭐 우리 모두의 소속감을 더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좀 더 친근하게 가서 팬으로서가 아닌 정말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애니 4주년 그리고 또 최백씨 팬 이벤트 마지막 날 굉장히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덕분에 오늘 제가 1등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역시 4주년이니까 또 여러분들에게 큰 선물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1등을 했습니다. 왜 웃으시죠? 제가 컨셉인 거 아시죠, 여러분? 네! 다 알 거라 믿어요, 사실은. 이제는 뭔가 에리들만 알아주면 저는 다 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뭐 긴 말 해봤자 사실 우리 에리들만 괜찮다고 하면 다 괜찮은 것 같고 앞으로도 사랑하는 에리들을 위해서 에리들 앞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챔백씨 그리고 엑소 그렇게 개인가 되겠습니다. 네, 팬미팅 때 끝났어요. 너무 아쉬워요 사실. 아쉽죠? 더 하고 싶은데 더 하면은 컴이 밀어져요. 그럼 컴 안 해도 되겠죠? 네! 허허 네요 속마음 허허.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네, 기다린 만큼 여러분들에게 또 돌아가는 행복이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제가 어제 했던 말인데 사실 인생을 살면서 네, 나중에 이제 좀 나이 들고 자식들도 생기고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젊은 날을 회상했을 때 이 소중한 추억 한 편에 저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현장에 오시고 직접 이렇게 티켓팅도 해보고 이런 걸 사실은 다른 분들 많이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 이 경험을 못해보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더 특별하고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싶고 저희와 함께 이렇게 삶의 일부분에 행복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요. 네. 앞으로도 우리 많이 많이 행복해요 여러분. 알겠죠? 네. 빠이루 안녕. 아싸. 팬미팅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콘서트 때보다 저를 더 보여줄 수 있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게 말이 많아지지 않았어요? 근데 콘서트 100만 가면 말이 없어지죠.
왜냐하면 약간 콘서트는 격식을 차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면 팬 이벤트는 약간 여러분들이랑 진짜 소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정말 이번 2회 동안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되게 여러분들과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원래 가까웠지만 네, 더 가까워졌던 것 한층 가까워진 것 같아서 좀 그 여러분에 대한 그 신뢰가 점점 쌓이고 있어요. 원래 신뢰가 없었나? 아니, 신뢰도 한층? 한층인가? 네, 오해할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제가 얼마나 애기들 듣는데요? 맞아요. 애기들 마케팅만 좋아해도 시험이 못해요. 엑소 없지, 애기 없으면. 나도 백화점 안 할래. 네, 근데, 진짜 또. 제가 게임 못 이겼잖아요. 그렇죠? 저도 국가 해주고 싶은데 게임 두 명 이겨버렸네. 내가 뭐 해줄 게 없네. 괜찮죠? 그래서 겨울방학을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거기서 게임이 거기서도 게임을 만약에 한다면 저는 게임 안 하고 여러분들한테 해보겠습니다. 위드 챔피언이랑 할 수 있다면 진짜 축하해. 제가 첫날, 둘째날, 셋째날까지 갖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받아놨는데 진짜로 하게 되면 와. 괜찮아요. 진짜로 해야죠. 네. 진짜로 하게끔 만들게요 저희가. 가자 겨울방아. 네. 역시 겨울이니까 춥잖아요. 상의탈이는 없을 거예요. 영상에서 네. 본트라고 해서 보는 나지. 팬들 빈디 손 보이지 않아요? 잘 타는 사람 손. 난 옆에서 설명을 할게요. 진짜 이번 영화 너무 재밌었고 또 진짜 여러분들께 좀 더 표현을 하고 싶은데 더 이상 표현할 게 없네요. 알고 있어. 짠. 사실 진짜로 표현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말로 표현하는 거는 정말 저희가 다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스킨십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열심히 말로 표현해 볼게요. 네, 여러분 너무 많이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가 이제 쏘는 아이스크림 드시면서 시원하게 여러분들 쉬세요. 집에 가셔서 에어컨 곧 드시고요. 에어컨 곧 드시고요. 네. 저 어제 차 못 잤네요. 새벽에 일어나서 세 번 차고 쉬어요. 선풍기 주문했어요. 선풍기 소중함. 네, 아무튼 저희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저희 콘텐츠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이 되고 이제 딱 마지막 인사하고 가겠습니다. 네, 딱 가겠습니다. 갈 거예요, 이제 제가 하면. 네, 우리 있어요. 네, 정말 서머 베케이션 인도 챔피언십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